베로니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도록 하지. 그녀에게 깃들어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비드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건지를 말이다. 아, 그건 그렇고, 송은이 경정이 너를 찾는 것 같더군. 가서 그녀를 만나보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군. 고맙다, 베로니카를 구해줘서.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면 배에서 내리도록. 작전 중이야, 방심하지 마. 아, 테이나, 수고 많았어. 어쨌든 간에 베로니카를 구하는 데 성공했어. 금방의 차원종들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말이야. 저기, 근데 내가 말이야, 방금 전에 여길 빠져나가려는 이리나와 교전을 벌였거든? 이리나 누나랑 싸우셨다고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누나? 어우, 솔직히 죽는 줄 알았어. 무진장 세더라고, 그 여자.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결국 놓치고 말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가 너한테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결국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려는 모양이군. 내가 몇 번이고 충고를 했는데도 말이지. 이것이 마지막 충고다. 전장을 떠나라. 그러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가 신뢰하는 사람이 적으로 돌아서는 걸 보게 될 거다, 라고 말했어. 그런 일을 다시 겪는 건 물론 싫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싸움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로도 우리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싸울 거야. 난 급한 불은 껐으니까 난 부하들이랑 같이 부대를 재정비할게. 넌 유정씨한테 가서 차후의 방침에 대해 들어보도록 해. 정말 수고 많았어. 나도 수고 많았고. 계속 수고해. 검은양 팀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베로니카 씨를 구했구나. 잘했어. 물론 데이비드와 이리나는 놓치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낸 거야. 눈앞에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우리의 진짜 임무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해줘서 미스틸. 베로니카 누나를 구하게 돼서 기뻐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누나. 아니, 이제 겨우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아직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이리나와 데이비드를 막는 일이 말이야. 베로니카 씨가 깨어나는 대로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어쩌면 데이비드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한동안은 베로니카 씨가 깨어나는 걸 기다리도록 하자. 그때가 올 때까지 좀 쉬고 있으렴. 네! 다음 사냥터가 정해지면 불러주세요. 전 밀린 숙제를 하고 있을게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데이비드야, 당신은 대체...